내 생각과 카더라. 그리고 추측이 낱말은 리뷰. 조용훈의 내 카츄리. 네, 뭐 회원가입부터 강의를 시작하는 부분까지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회원가입은 제가 봤을 때는 모두 어렵지 않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줌 강의 개설에 대한 부분들은 블로그나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조금은 염치 없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카츄리! 어쨌든 여러분, 네카츄리는 장비 채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솔루션을 한번 조합해서 사용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극 이어폰이겠죠. 사극 이어폰은 줄이 3개나 있죠. 3개를 중심으로 앞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극성이 4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 사극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하게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 휴대폰에 연결해서 마이크와 왼쪽 오른쪽 채널을 재생하고 녹음하는 데 쓰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어폰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을 때 음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줌을 이용한 원격 레슨 솔루션 중에 제가 제안하는 솔루션 중에 가장 간단한 세트입니다. 이거 네, 아이폰 이어폰이죠. 네, 사극 아이폰 이어폰입니다. 네, 이어팟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마 페이스타임 카메라나 웹캠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걸로 해가지고 거리를 아마 맞추시면 막 당겨지면서 뭐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막 가셔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사극 이어폰 젠더를 이어폰 연장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엄청 길죠. 5m 제품을 샀는데 저는 뭐 거추장스럽지만 그래도 선 길이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나오죠. 네, 이 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선 길이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수준의 음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폰으로 하실 때는 사실 원음 끄기나 원음 켜기나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게 기고 구고 나네니노 다네니노 네. 계속 큰 소리도 사실 잘 잡아주고 제가 봤을 때 줌은 좀 볼륨을 너무 작게 설정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설정하는 게 좋은데 아이고 오늘 그냥 원래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어쨌든 큰 소리를 좀 잘 잡아주는 것 뭐 살짝 찌그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막 찌직찌직거리고 막 듣기 싫은 소리를 내는 막 그런 부분까지는 정말 거의 완벽하게 커트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볼륨을 좀 충분하게 놓고 쓰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테스트하다가 하나 알았는데 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폰의 줄을 길게 사용하실 때는 주변에 좀 전자기기의 전원을 좀 끄시고 최소한의 물건들만 좀 사용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여러분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아까 좀 조명을 켜고 해봤는데 조명을 켜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올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음향 장비들을 좀 켜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좀 테스트를 했는데 지지직하는 전기 그 혼선 잡음이 같이 이제 너무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너를 사랑해 감싸줄게 따스한 나의 품으로 걱정 말고 나의 곁으로 그렇게 되니까 주변의 전자기기들은 필요한 것만 딱 키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질이 좀 많이 열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제 말소리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근데 뭐 첫 번째 거라서 뭐 이렇게 기준점이 없었죠. 네. 근데 뭐 지금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여기 콘덴서 마이크로 여러분께 지금 말하는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한 게 사실이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계 자체가 받아들이는 음질이 핸드폰보다는 노트북이 훨씬 더 영역이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해서 진행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내 카츄리. 자, 아까 영상에서 잡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유선선을 사용하실 때는 주변에 좀 전자기기들을 꺼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여기 보이는 라발리에 마이크라고 하거든요. 이거 주로 핀 마이크라고도 하죠. 네, 여기 이렇게 차서 네, 우리 뭐 강연이나 아니면 뭐 진행을 할 때 그럴 때 주로 쓰는 마이크죠. 그리고 또 뭐 이런 마이크 공연에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달고 하는 마이크와 비슷한 재질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는 그냥 이 마이크만 꽂았을 때는 저희가 모니터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 학생들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극에서 이 마이크와 이어폰을 분리해주는 이 사극 분리형 젠더가 있어요. 네, 요거를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돼 있죠.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으시고 이것도 반대쪽에 이어폰을 이제 꼽으시면 되는데요. 이어폰에도 보시면은 여기 이 3극 제품이 있고 여기 핸드폰에 들어있는 거는 4극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 이 젠더에는 사실 음성 신호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3극 제품을 쓰는 게 맞아요. 물론 매번 그런 거는 아닌데 지금 이 젠더에서는 이 이어폰을 꼈을 때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근데 간혹 어떤 경우에 따라서 3극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에 4극 이어폰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이야 개선이 많이 됐지만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아이폰 이어폰을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전부터 스마트폰 운용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몇 번씩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제 3극 이어폰을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핸드폰 이어폰을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4극에서 3극으로 바꿔주는 이런 젠더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저는 있으니까 이어폰을 꼽고 아니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어폰을 꼽고 이것을 이제 PC나 노트북에 아 PC는 참 이 젠더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대부분 데스크탑형의 PC에는 이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따로 이렇게 해서 꼽으시면 되고 이건 노트북에 이제 사용이 되는 젠더겠네요. 그래서 왜 그 컴퓨터에서 우리 게이밍용 헤드셋 보시면은 오히려 이게 수 잭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두 개 잭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PC에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노트북을 사용하실 때는 이 잭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잭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음질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이번에는 지금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네 도야의 BYM1 마이크와 사극 마이크 그 오디오 분리 젠더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도야 BYM1 마이크와 뭐 똑같이 뭐 이어폰이나 이어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네. 이어팟을 쓰고 있죠. 이 제품은 사극 이어폰도 잘 들립니다. 말소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질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 아무도 없던 밤 외로웠던 그때 기억도 나지 않을 걸 알아 뭐 이 정도 음질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좀 크게 소리도 내볼게요. 감싸줄게 따스한 나의 품으로 네 이렇게 해서 리미터가 걸리면 이런 소리들이 이제 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뭐 음정 박자를 좀 함께 연습하신다든지 뭐 네 이 정도 그리고 또 뭐 발음을 좀 체크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레슨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외로웠던 그때 감싸줄게 따스한 나의 몸으로 기다려 이 영상 중간에 보셨다시피 이 줌에서 제공하는 소리 공유 기능이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줌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이 화면 공유 기능을 누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컴퓨터 소리 공유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모든 소리를 상대방에게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물론 이 전달되는 소리를 제 이어폰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재생되는 소리만, 만약에 영상을 튼다든지 뭐 소리만 만약에 재생을 한다고 하면 이 소리가 상대방에게 깨끗하게 잘 전달이 됐는데, 방금 영상에 보셨듯이 이 컴퓨터 소리 공유 기능을 틀어서 여기에다가 붙여서 보이스를 같이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아예 안 나버리기도 하고 작아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실시간으로 레슨을 하실 때는 저는 무반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는 아날로그 버전이고, 네, 얘는 디지털 버전인데요. 보시면 USB가 달려있죠. 얘가 이름이 USB 사운드 카드예요. 근데 이 친구 가격이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보시면은 여기 USB 단자가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마이크와 헤드폰, 여기랑 지금 똑같죠? 그냥 플라스틱으로 그냥 마감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USB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제일 싸더라고요. 거의 3,000원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이 잭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이크도 10,000원 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잭도 물론 몇천원 하는 잭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 USB를 사용을 해서 소리를 재생하고 보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사운드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편리한 점이, 이런 외부 장비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 제조사 사이트에 가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야 되거나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꽂으면 USB 오디오 카드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사용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들으시는 것은 아주 저렴한 USB 사운드 카드입니다. 음질이 저도 이게 가격대만 보고 별로 그렇게 반신반의 하면서 두 개가 음질 차이가 좀 대동소이하죠. 저도 가격대만 보고 뭐 이렇게 잘 되겠어 하고선 샀는데 의외로 나쁘지 않은 음질을 보여줘서 여러분도 사용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지금 BY-M1 마이크에다가 역시 똑같이 레벨을 5칸 정도에서 출렁거리게 만들어 놓고 지금 소리 내는 중이에요.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 뭐 이거는 근데 뭐 에어팟부터 뭐 좋은 것까지 음정부터 뭐 박자, 그리고 또 큰 소리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별다르게 찌그러지지 않게 잘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작게 소리 내는 건 뭐 당연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모델은 이 모델이에요. 뭐 간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잘, 제가 하고자 하는 의사들은 좀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뭐 두 개의 음질 비교 어떠셨어요? 세 개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지 궁금합니다. 아직 몇 개 더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젠더와 그리고 또 이 USB 사운드 카드는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 자체가 조금 선재가 좀 얇아서 그런지 잡음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도 보면은 중간에 소리가 살짝 깨지는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좀 그 전기 잡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본 건데, 시중에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얘는 IFI iSilencer라는 제품인데요. 네, 여기 보면 뭐 USB 젠더인데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지터라고 하는 전기 잡음을 걸러주는 필터예요. 그래서 USB 음향 장비들이나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겠죠,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얘를 꽂아서 PC에 연결을 하게 되면 미세한 잡음들이 거치면서 소리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얘는 가격이 꽤 비싸요. 네. 그래서 얘는 한 10만원 정도 하는 친구인데,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 컨트리! 소리가 어떻게 날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있으니까 사용하는 건데,
이게 근데 10만 원이 넘어요. 네, 이따가 가격을 한번 더 알아볼 텐데, 2,500원짜리 사운드 카드에다가 그 전기 잡음을 방지한다고 10만 원이 넘는 필터를 사용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네, 후반부에 보시면 이 친구를 했어도 거의 비슷한 부분에서 음질이 왜곡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왜곡되는 차이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네. 네, 카츄리! 네, 뭐 반장난이었고요. 사실 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좀 외부 전원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외부적 요인들을 좀 많이 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잡음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예민한 장비들을 좀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 원격 강의 쪽에서는 뭐 그닥 필요 없는 솔루션이긴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고 직접적으로 사실 추천드릴 것은 이세 가지예요. 뭐그 외에도 무슨 뭐 녹음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뭐더 좋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번거롭고 물론 뭐 집에 이제 홈레코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이야 뭐 굳이 뭐이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로 보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체험상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콘덴서 마이크랑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하드코어한 세팅, 물론 뭐 이거보다 더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좀 이렇게 좀 골치 아프게 네, 신경을 쓴 근데 세팅입니다. 확실히 음질 차이가 있긴 하죠. 어떻게 됐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콘덴서 마이크를 아폴로 2인 제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그 맥북에 썬더볼트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폴로 2인의 프리에다가 마이크를 연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 프리가 중반부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줌 내에 설정에서 그 입력 레벨이 이제 LED가 10개가 있는데 한 5개 정도 출렁거리게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 되는 게 아무래도 에코도 있고 이따가 이제 리버브도 넣어서 이제 세팅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그 인풋 단자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줌에서 설정을 하면 인풋 단자 전체를 다 잡아서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폴로 트윈에는 아날로그 단자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ADX 사용해서 디지털 아웃을 사용해서 여기 마이크 프리를 사용해서 저희 노트북에 사운드 카드, 코어 오디오를 사용해서 마이크 프리 ADAT 1, 2번 채널에다가 이렇게 볼륨을 주었어요. 네, 여기 11시, 10시 정도 이제 가게 하니까 콘솔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서 보면 한 32dB 정도 출렁거리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는 여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한 12에서 20 정도의 출렁거리게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테스트 해보면서 찾은 나름의 최적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커지면은 좀 깨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컴퓨터 소리 공유가 좀 약간 싱크가 안 맞고 이렇게 소리가 캔슬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생각 궁리를 해서 이제 응용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채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비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아예 컴퓨터의 사운드 카드를 꽂아서 채널로 받아놓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믹스를 해서 이제 같이 송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컴퓨터 소리 공유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악기 소리나 음원들을 넣으실 때 주의할 점이 생각보다 음원의 볼륨을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0을 그러니까 풀 볼륨을 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줄이셔야지 깨지거나
이 안에서도 너무 커져버리면 목소리가 또 캔슬이 된다든지 그런 또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알아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카츄리!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번 더, 이거는 좀 약간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좀 해본 세트인데요. 한번 노트북에다가 에어팟을 연결해서 한번 송출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솔루션인데요. 에어팟입니다. 네, 들어오는 아웃풋 음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44,000kHz 16비트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CD 음질인데요. 근데 뭐 실제로 들었을 때 뭐 나쁘지 않은 음질이죠. 그런데 이게 마이크가 까먹었다. 네. 입력 값이 8kHz에 16비트입니다. 네. 그래서 44,000대 8,000이니까 뭐 숫자가 엄청 거의 뭐 8,540 거의 5배 차이가 나니까 다 5.5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음질이 내려가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원래 송출되는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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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리리리리. 네. 좀 이렇게 단단하게 내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무선 통신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에어팟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는 그 이렇게 그 레이턴시인데 그 밀림 현상이 좀 덜한 이어 무선 이어폰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있으니까, 뭐 컴퓨터의 그 소리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MR을 한다고 해도 아마 더 밀리는 현상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뭐 에어팟은 컴퓨터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뭐 가급적 이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하셔야 될 때, 그리고 좀 거리를 좀 더 쓰실 때, 아마 급할 때 한 번씩, 없을 때 한 번씩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용이한 것 같아요. 물론 음질은 지금 이렇게 이제 대놓고 PC에서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지만, 막상 실생활에서 제가 좀 사용해본 바로는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로 사용해서 하는 친구들도 레슨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 너무 애플 기계로만 지금 보여드리니까 뭔가 좀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PC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애플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윈도우 PC에서도 거의 프로그램의 지금 그 디자인들이 똑같고 위치나 그런 부분들도 거의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화면을 보고 윈도우 PC에다 적용하셔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흡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은, 그리고 또 에어팟 자체가 좀 성능이 그렇게 뭐 최고는 아니지만 준수한 성능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에어팟 대항마로 좀 유명한 친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닮았죠? 근데 뭐 뒤만 콩나물 모양이 아닌데, 이 친구가 사바트 Q12 오픈이라는 모델인데요. 좀 핑크색 되게 예쁘죠? 잘 표현되면 좋고, 여러가지 색깔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통화 품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로 한번 줌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애플 제품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이어폰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얘는 그 들어오는 입력 레벨이 굉장히 작네요. 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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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네.
감싸줄게 따스한 나의 품으로. 네, 그래서 뭐 음질에 대한 부분은 아주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뭐 아까 얘기한 뭐 음정이나 박자 그리고 발음 이런 것들을 좀 최소한으로 구분할 수 있는 컨디션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그리고 또 뭐 각자 또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마다 그 이제 중심으로 또 바라보시고 또 이제 초점적으로 보시는 것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 어쨌든 잘 감안하셔서 그쪽으로 뭐 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사바트 제품은 에어팟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음질의 차이가 조금 있고 상대편으로 가는 통화가 물론 에어팟이 통화품질은 블루투스 중에서도 최강의 통화품질을 자랑하는 에어팟이긴 하지만 사바트로 통화했을 때도 뭐 사람들이랑 나쁘지 않게 소통을 했었거든요. 줌에서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볼륨을 꽤 크게 올렸는데도 확실히 좀 출력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를 사용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 화상회의나 특히 보컬 레슨 같은 경우에는 유선 제품을 좀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그 외에 노트북 안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 소음의 영향도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하면 핸드폰 이어폰이라도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 깍하더라 그리고 추측이나 말을 리뷰 조용훈의 내 카츄리. 지금까지 제가 줌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또 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리고 또 추천 장비, 필요 장비들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요즘 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정말 많이 다양한 가격대와 성능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서 루프백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뭐 방송이나 회의에 사용하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투자를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쪽의 가치보다는 뭐 다른 부분에 더 가치를 두신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뭐 홈레코딩이나 여타 이런 좀 음악 프로덕션 쪽에서 좀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부분인데 뭐 노래를 하시는 선생님분들 중에는 뭐 그럴 바에야 나는 그냥 나중에 녹음실에 한번 가서 뭐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 감을 찾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지 굳이 뭐 나는 녹음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 원래 전자장비에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만 원 정도의 투자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좀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좀 더 충분히 다각도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전할 말들도 조금 더 잘 정리해서 시간을 두고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좀 두서가 없고 작은 정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빨리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금은 준비가 안 됐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고 그리고 또 제 영상을 계속해서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생각 각하더라 그리고 추측이 난마는 리뷰 조용훈의 내 카츄리.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고 아껴줄게 영원히란 시간 속에서